척하면 나타나 어디서 엄지척 세탁 모조 포마 It's never. 자 일단은 공지 무랄 사진 해명회라고 하는데 뭐가요 여러분들? 뭘 계속 무랄 사진 해명을 하는 거야? 어디 말하는 거야? 어디? 바닥이에요? 바닥 어디요? 설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 씨발 내가 무슨 소불알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무슨 불알이 이렇게 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이거 V 부분에 이거 말하는 거야? 아니 무슨 내가 무슨 소불알입니까 여러분들? 어디? 이거는 제 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일단은 중요한 건 예, 110kg에서 3kg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예. 3kg 빠졌고 일주일 만에 얻은 성과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식단 조절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아 우리 또 기리까시니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야 삼트가 너 내일 은호 맞나? 너? 은호 내일 저기 뭐야 제주도 간다는데 오늘 이제 이경민 그 다음에 강은호랑 같이 목욕탕 갔거든요. 와 진짜 저는 진짜 여탕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경민 빵댕이 보고. 예. 아 우리 무러 브라우닝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우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근데 걔는 왁싱을 했는데 털이 존나 많이 나있던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이제 듬성듬성 나있거든요. 예. 근데 걔는 털이 벌써 존나 막 이렇게 정글로 나있던데? 아, 자, 일단 잠시만요. 예, 어제 방송, 예, 보신 분들, 일단 뭐 계속 해명하라고 지금 아침부터 지금 도배가 난리가 아닌데, 예. 뭘 해명해드릴까요? 말해보세요. 아 진짜 들어오세요. 아, BJ 혜순이 하나 팬가 감사합니다. 아니 뭐 말해보세요. 네. 자 일단은 예, 그 뭐야 마지막에 뭐 열린 결말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 저기 그 뭐냐 어허허 마지막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 우리 또 예 인생 친구님 열기 감사합니다. 해바라기 명언자. 예? 기훈이가 몰래 찍었다고요? 무슨 소리야? 20대 때 난 록스테디 지금은 언스테디 크루멤버 언제부턴가 내 별명은 예민해 정신과 사람이 물결표 물결표 뭐라고? 난 에어 이리지 여전히 꿈꾸는 건 아니 차 같이 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 아 임닝님 10개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내리 불러 너거 사같이 탄거 봤다. 잠시만요. 예. 유튜브에 있나요? 아니 근데 어제 뭐 해명할 것도 없어요. 전 당당해요. 예. 이 유튜브 마지막 편 봐라. 오케이 잠시만 보자. 이거야? 보자. 없는데? 그 다음 거? 근데 내가 이런 걸 왜 해명을 해야 될 뿐더러 일단 뭐 해명을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와 씨발 이거 몰래 카메라였던 거야 그러면? 어? 아니 이거 몰래 카메라였던 거야?
이제 그 갓길로 걸어가. Who are you? Are you talking to me? 아, 늘었어요. 늘었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저 얼굴이, 저 얼굴이에요, 형님들. 저거 봉준이 우측 위에. 숙매대는. 대리기 좋은 건가? 뭐야? 뭐야? 이터스에서 대리기 잘 존나 미끼네. 비 내리면 레전드. 뭔데? 뭔데 뭔데? 뭔데? 근데 이 오는데? 뭐야? 야 봉준이 형이 왔네. 뭔데 뭔데? 대리기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 와 이거 뭐 영화야 이거? 예 뭐 열어봐. 어? 대리기 좋은데? 근데 이 뭐라 한대? 모른다. 대리기 왔는데? 뭐 시선 꼽아. 시선 꼽아. 대리기 왔는데? 가는데? 헤이 모른다. 따뜻 좀 가볼까? 여기서 지켜보자. 걸릴 것 같은데? 끌까 다시? 어? 시선 끌까? 어. 헤이 나가리다. 희탄아 몰라? 오 탔어요 형? 탔는데? 탔다고요? 응 싫어 가는데? 희탄아 어 태아 가는데 일을? 빨리 갈게요 형님들 무진하겠는데? 오 싫은 건데? 형 우리 형 신혼가야 신혼가야 형 신혼가야 신혼가야 형 신혼가야 신혼가야 자, 와 이거 방송되고 있었어? 와 어쩐지 씨. 와 아 우리 너뿌디 형님 출시상에 감사합니다. 아 너뿌디 형님 출시상에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또 애꼬멍이님 또 104개 감사드리고요. 아 너뿐이 없네. 아 너뿐이 없네. 아 내 거야. 아 와 힐링 형 연소자. 아 너뿐이 없네. 아 해명 할게요. 예 해명 진짜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명 딱 하고 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혜순이가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어디 갈까 하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아 나는 대리 불렀다 이미.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가는데 너 왜 따로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니까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타라. 내가 데려다 줄게. 대리 기사님 불렀으니까. 알겠어 알겠어 이래가지고 자기도 대리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차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저는 예, 11만원 대리비 주고 부산 왔습니다. 와 잠시만. 아 힐링 형님. 아 힐링 형님 1818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 힐링 형님 1818. 예? 아 무슨 소린데요. 아 진짜 무슨 조도목 공장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안 돼. 아 여러분들 진짜 전 좀 약간 아 힐링이 형이 또 아니 형님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예? 아니 형님 왜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와 아니 왜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와
박스 떼오라고요.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저가 말한 것 중에서 한치의 조금이라도 거짓말 오차가 있다면 방송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 난캠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여자들한테 별풍선 받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걸 왜 숨겨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또가 아니라 진짜 제가 뭐 난캠도 아니고 이런 걸 숨겨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좀 약간 좋은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제가 방송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대구에서 방송 켰겠지? 아!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카톡 공개하라고요? 죄송한데 전화번호를 몰라요. 죄송한데. 전화번호를 몰라요. 예. 아니, 아, 딱 말할게요. 예. 아니, 둘이 친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둘이 친구인데 제가 뭐 진짜 마음에 들고 뭐 이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들이대고 이러면은 실례예요. 큰 실례입니다. 큰 실수고요, 여러분들. 예? 아, 왜 계속 무슨 여러분들이 뭐 3일 내에 쇼부를 봐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어? 아, 진짜. 아, 큰 실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뭐야, 만약에 혜순이가 진심이었다면 이제 차 같이 탔을 때 야, 봉준아, 뭐 술 한 잔 더 하자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혜순이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비유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 예. 아, 우리 또 별말님께서 중계방에서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결말님께서 또 100개로 통큰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예? 제가 해야지. 안 돼, 여러분들. 아, 진짜. 전 아직 여자친구를 이렇게, 예, 만날 생각도 없을 뿐더러 저는 진짜 방송이 다예요, 여러분들. 진짜. 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항상.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방송 끄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조신아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다른 진짜 역캠들, 저랑 합동 방송했던 역캠들한테 싹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합동 방송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내 성격 어떤지, 본 성격. 나 말 한마디도 안 해, 진짜로.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은, 아, 여러분들 인증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인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서가 뭐냐. 이제, 대리기사 아저씨한테 11만원을, 폰뱅킹으로 줬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찍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 빼박, 구라를 치는 것도 아니야. 정말로다가. 예?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아니, 뭔 상관이냐뇨.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왔죠. 예. 대리 기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6시쯤에 방송을 했지 않나요? 정확하게 집에 도착했을 때 7시 30분 넘었던 것 같아요. 예. 한 8시쯤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아, 무슨, 예? 아니, 힐링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왜, 아, 우리 또 BJ 블랙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BJ 블랙님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 진짜. 저 연애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예? 저 연애하길 원하세요? 저 만약에 뭐 연애하고 이러면 또 방송 창렬되고 막 이럴 텐데. 예. 연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좀 제발 좀 하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아, 솔직히 말해서 사귈 생각이 지금 아예 없어요. 예. 진짜로. 전 지금 아예 지금 사귈 생각이 없을 뿐더러 제 주제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예. 아직 여자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여자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 우리 또, 백금마우스 형님 어서오세요. 봉준님 폭파 인정 부탁드릴게요. 아, 백금마우스 형님 어서오시고요. 예. 아, 백금님 일단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예. 아, 아니, 여러분들. 하, 진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혜순이가 진심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예? 어저께,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폰 충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저께 혜순이가 저에 대한 그게, 예,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일단은 제가 아니다, 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방송 쪽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랑, 그 다음에 저는 사적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프로입니다, 프로. 예? 아무리, 진짜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나와서 생활 좀 해, 진짜 몰래카메라로 어떤 여캠이, 내가 제일 진짜 마음에 드는 여캠이 나한테 진짜 CCTV 다 달아놓고, 들이댄다 해도 저는 밀어내요. 진짜 방송이 안 켜져 있으면. 예.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일반인도 똑같이요. 예. 방송 안 하시는 일반인도 똑같이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럼 저 더 밀어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어저께 저기 그 뭐야 몰래카메라인지 몰랐는데 혜순이가 왔을 때 아 그래 혜순아 그럼 타고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했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리기사님 이제 그 아 죄송하다 하고 돈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겠지. 안 그렇습니까? 아 근데 나는 이제 딱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예. 같이 타고 갔잖아. 아 그러면 뭐 지금 나한테 그걸 원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싶어? 그거보다 같이 타고 갔는데 뭐 진짜 아 여러분들 즐거웠습니다. 이걸 듣고 싶어요 지금? 전나 작은 게 왜 물알은 크다고 뻥쳤냐. 아니 지금 아 진짜 즐거웠습니다. 지금 이걸 듣고 싶어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추궁하시는 거예요? 예? 전화해보라. 아 진짜 내 모든 걸 다 알고 전화번호를 몰라요. 예. 전화번호를 물어보질 않았어요. 뼈다구집에서 너 행동이 진심 좋아해 보이던데. 제가 혜순이를요? 예? 아 형님 그 폰 충전 중인데 확인할게요. 일단 메일로 매체세 적어주세요. 봉준님. 형님 매체세 적어주세요. 물알 사진이나 네. 해명해라 고추 작은 뚱땡아. 뭐라고? 아 근데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돼. 진짜 여러분들 제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제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생긴 와꾸가 예. 그런 애가 서한테 그랬냐. 완전 아프리카를 모르더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기 그 뭐야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딴 여자 있어 얘. 와 진짜. 와 이게 우결충들이 존나 무섭나 보다 이게. 망상충들 그 다음 우경충들이 존나 무섭다 진짜. 아니 나 어저께 저기 그 뭐야 방송 끝나고 내가 술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복만기를 못 보고 그냥 잤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진짜 오만 결말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제일 어이없던 거 애 낳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대구일 거다 기다리지 말자 기다리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자. 와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미쳐. 그리고 제일 레전드 방송은 뭐냐 대구 모텔에서 방송 키는 거. 미친 새끼들 존나 많아요 진짜. 예? 와 진짜 아 진짜 보자마자 토악질 존나 나와가지고 진짜 와 하... 일단 여러분들 어저께 예, 마지막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저도 뭐 혜순이에 대해서 싫은 감정은 없었죠 당연히. 예, 누가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밀쳐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인생 살면서 이런 적이 처음인데요? 예? 안 그래요? 인생 살면서 이런 적이 처음인데 아 우리 또 결말님 또 아 우리 또 결말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지가 물타고 있네라고 하는데 아니고 아니고 그럼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아직 사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혜순이 마음에 네. 드냐고 안 진짜로. 드냐고 사귈 마음이 아예 없고요. 저는 그냥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와, 아 우리 또 미아비님께서 또 100개 아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예, 좀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요,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가 아니라, 예, 만약에 진짜, 마음에, 뭐,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그냥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 강돈이 해명하라고 알았으니까 하는데, 공지에 있는 무랄 사진이나 좀 해명해라고 하잖아.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은 강돈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하고 이런 건 없는데, 전 진짜 뭐 기훈이가 주작한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기훈이가 예, 주작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갑자기 분위기 세지길래 뭔가 이렇게 했는데 임자를 찾았다며 K3 여행 안 간다며. 예, 그건 뭐 너무 일단은 제가 어저께 예, 멘탈 잡고 방송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이상은 이렇게 예,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근데 좀 약간 짜증나는 게 나랑 같이 합동 방송하는 역캠은 다 정지되거나 방송 접었다고 하는데, 와, 이게 무슨 무의 저주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 일단 갓돌이가 정지를 당했어요. 예. 갓돌이가. 아, 씨발. 갓돌이가 지금 정지를 당했는데, 예. 그니까 이제 보니까는 나랑 이제 방송했던 사람들 그 계보가 있던데 잠시만요. 혼자 있을 때 훅 들어와 정신없이 나 흔들어 놔 지금 이 땅 널 위한 쇼타임 making your thing 울리면 그 있던데 없네 없어졌네. 나랑 이때까지 합동 방송한 사람들 다 방송 접거나 그 뭐야 방송을 정지를 당했다고 이렇게 막 정리해놓은 글이 있던데 예.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제 잘못이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던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게 저주라고요? 아 죄송한데 합동 방송 하기 전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저로 인해서 유명해져서 그런 사건들이 터진 거 아닌가요? 아, 텔레비아니메를 좋아해요. 아카르크 시테 치카즈키 스기나이 요니 시테 미테 쿠다사이 네. 김봉준의 저주. 김봉준의 저주. 유디나 저붐. 타나냥 남친, 신현아 저붐, 서윤 우결, 키티에인 저붐, 아하 꼬드님, 조수원 인성, 아담 인성, 갓돌이 정지. 아니 이건 아 씨발 그냥 올킬 해버렸네. 와. 와 이거 뭐 궁 쓴 것도 아니고 이거 올킬 해버렸네. 와 진짜 일단은 예 이런 와중에도 저랑 합동 방송 하실 역캠분들이 있으면 예 쪽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진짜 인류라고 느끼고 제가 예 한번 합동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새벽까지 방송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새벽까지 방송할 건데 오늘 방송 늦게 킨 만큼 예 오늘 늦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일단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일단 저는 이제 21일, 22일, 예, ASL 예선인데, 그 예선 준비는 이제 스타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방송에서 하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약속을 어기는 거고, 아, 우리 또 사람이님 또 2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사람이님 또 2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랑은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그냥,
저기 그 뭐야 예선장 조용히 가가지고 조용히 게임하고 예 저녁에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예 그냥 조용히 가서 예 방송도 안 키고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떨어지고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예 일단 그래서 오늘 저번에 예 저기 NGW 아 WGM 잠시만요. WGM이랑 2군이랑 저희 2군이랑 그쪽 1군이랑 붙었었는데 예, 오늘